과연 이 약이 치매 예방이나 혹은 인지 기능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재용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용입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뇌 영양제를 처방받고 싶다 혹은 치매 예방약을 타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 기억력이 저하되었거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실수를 반복하여 이러한 약제 처방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치매가 걱정이 되어 치매 예방약으로 이러한 약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약의 주요 성분은 콜린 알포세레이트입니다. 이 약은 엄밀히 말하면 뇌 영양제나 치매 예방약이 아닌 뇌 기능 개선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1998년에 발매가 되었고, 당시에는 처방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 처방 건수가 확 늘어난 약입니다. 과연 이 약이 치매 예방이나 혹은 인지 기능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뇌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뇌 안에서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이 생성이 되고 축적이 되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이러한 손상된 뇌세포는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저하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병을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합니다.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진해지면 인지기능 저하의 진행이 억제되고 또한 인지기능이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기능 개선제인 콜린 알파세레이트는 뇌 안에서 콜린으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된 콜린은 앞서 말씀드린 아세트콜린의 전구체로 아세트콜린의 생성을 도와 농도를 높이고 뇌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복용 시 콜린과 함께 분해되는 효소도 있는데 이러한 효소도 손상된 뇌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콜린 알포세레이트가 포함된 뇌 기능 개선제가 치매 예방약 혹은 뇌 영양제로 오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 발표된 아스코말바 연구에 의하면 치매약과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복용하는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에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는 있지만 이 약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치매로 진단된 경우 치매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아닌 경도 인지 저하환자의 경우에는 현재로서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콜린 알포세레이트 밖에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도 인지 저하환자 혹은 치매로 진행이 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분에서는 이러한 약제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약제 처방을 원할 때꼭한 가지 아셔야 할게 있습니다. 이 약제를 처방받게 되면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진단명이 꼭 들어가야 하고, 이러한 진단명에는 경도 인지 저하 혹은 조기 치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치매 혹은 실비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다른 보험과 관련하여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병원이 아닌 다른 의원에서 이 약제를 처방받으시는 분이 치매 보험 가입이 어려워져서 제게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제를 처방받기 전에 보험과 관련하여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인지기능과 관련된 검사를 하여 정말로 이 약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약 혹은 뇌 영양제로 인식되고 있는 콜린 알포세레이트 뇌 기능 개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